이거 골카닉만 잘 써도 S는 그냥 찍어요. 버그만 만났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그를 만났을 때 S 그냥 찍을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 와, 공기 준비 끝났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에어를 낚아야겠죠? 아, S 클래스 저그 만나버렸네. 하지만 나 지지 않아. 2200 거의 90이었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치는 애들 만나면 오히려 좋아. 왜냐면 개념이 좋기 때문에 플레이를 이상하게 안 할 거예요. 약간 정석에 가까운 운영? 이런 거 위주로 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돼. 저도 이득이야. 2300한테 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이득이에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V 드론이 왜 안 오죠? 설마 저걸링이 뛰는 건가? 저걸링 뛸 것 지금 만나야 되는데. 정찰 안 하고 TV 그냥 그거구나. 오케이. 바라바바바. 아군이 공격받. 안돼. 아씨 망했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V 놀고 있나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V 놀고 있나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V 놀고 있나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V 놀고 있나요? 자. 지금은 착륙이 안 되죠. 내릴 때도 바닥 보시고 침착하게. 그곳에는 착륙할 무조건 이겨야 돼. 완성. 이러면 뮤탈이 아닌가? 뮤탈이네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빌드가 좀 많이 꼬인다. 건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아군 유닛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안 됩니다. 빨리 대응해야죠. 무슨 교신이 왔냐? 무슨 교신이 가? 오케이. 아, 이런 거 털리면 안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끝이 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아군 유닛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안 됩니다. 빨리 대응해야죠. 이거 많이 안 좋다. 아, 많이 안 좋은데. 아니 상대방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혼자 막 말리네. 2300 만났다고. SCV 놀고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어, 일꾼이 좀 많이 털리긴 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딜 와 이 자식아. 뭐야? 어이씨. 다행이다. 유닛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안 됩니다. 빨리 대응해야죠. 서플라이 디퍼가 부족합니다.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자, 부속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빠르게 눌러야 돼요. 부속 건물 완성.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시스템 작동 중. 통신 캐시. 골리앗 가도. 갑니다. 아군 유닛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대 보면 안 됩니다. 빨리 대응해야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좋아, 와. 자, 이제 올인밖에 없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무슨 교신기 가도. 목표 위치는 아군 유닛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안 됩니다. 빨리 대응해야죠. 목표 위치는 문제 없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끝이 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설정. 목표 위치는 오케이. 갑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골리앗입니다. 이동. 무선 교신기 가득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갑니다. 명령을 들어주십시오.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이동.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작동 중. 목표 설정. 아군 유닛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안 됩니다. 빨리 대응해야죠. 갑니다. 건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목표 설정. 그렇지. 갑니다. 아군 유닛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인 것 같은데? 빨리 대응해야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나가 2300. 부족합니다. 아닌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이스! 에스클래스 저그를 발라버렸다. 아, 타이밍 지려버렸다. 어, 멀티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아닌가? 여기 해처리가 두 개인가? 어, 맞네. 두 개네. 하나의 느낌이 아니더라고. 와우. 몇 점 주니? 한 25점 주나? S클래스 잡았는데? 34점. 우! 컴온. 야, A보다 S에 가깝네. A보다 S에 가까운데요, 님들? 후! 많이 불리했는데 딱 당할 때까지만 당해주고 그 다음에는 안 당했어. 내가 초반에 약간 쫄아가지고 혼자 실수한 게 조금 있거든. 디테일에서 아쉬웠던 거. 여기 많이 당했거든요? 내가 털에서 너무 늦게 졌어. 여기서 일꾼 많이 죽었어, 저. 역시 1300답게 어, 일꾼을 딱 잘 붙여. 본진에 한 부대, 앞마당 10개. 이 정도면 3회차를 계속 찍으면서도 여유있게 멀티할 수 있죠. 이거 내가 잘 막았어, 이거. 이 두 번째 거 예측해서 이거 잘 막았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수비를 내가 너무 잘했어. 진짜로. 일꾼이 되게 많이 죽었는데, 어? 이거 디테일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뮤탈 견제가 잘 안 돼. 2300점 올라오니까 그래도 이거 봐봐요. 시약복. 요 친구들이 시약볼 잘해. 맞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야가 다 확보가 되어 있어. 맞죠? 큰 차이죠? 오펙 소리 돌아갈 만큼만 찍고, 지금부터는 병력을 올인 때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요거. 와.
그리고 뒷방도 예상했다. 님들 나 뒷방도 예상한 거 알아? 내가 1-1업이고 상대방이 노업인 걸 봤어 이때 히드라. 내가 찍었을 때 노업이었고 이제 0-1업이 된 건데. 이 디테일. 어? 이거 맞고 입구 맞고. 이 디테일. 근데 왔으면 뚫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근데 결국은 막혔겠다. 나오는 거에 막혔겠다. 애쉽이랑 같이 싸우고 나오는 거 있으니까. 그래도 뚫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 여기 멀티가 있네. 여기서 아쉬웠던 건 탱크를 빨리 일으켜서 여기 사이에 들어갔으면 끝났거든요 아예 100%. 근데 내가 상대방이 그 시간을 안 줬어. 요 탱크가 여기까지 내가 들어오고 싶었는데 그 시간을 안 주대. 여기서 나 이런 생각했어. 혹시 이거 지나? 아 상대방이 나가는 게 맞았구나. 일꾼도 없고. 아 고맙다. 이 빌드만 쓰면 S를 간다라는 영상이 곧 올라갈 텐데 S를 잡았네요. 아 좋다.